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한 논문은 저희 그때 올려주신 논문 중에서 네이처 BM에 나온 Shear Stress Sensing by Piezo-1 Regulate Tendon Stiffness in Rodent and Influence Jumping Performance in Humans라는 제목으로 피에조1과 피에조1의 어떤 Shear Stress Sensing 하는 거를 텐던에서 밝혔고요. 텐던은 이제 뼈와 근육을 있는 거죠. 텐던, 뼈와 근육이 있는 거. 맞죠? 네. 뼈 있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마지막 피규어에 휴먼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 논문 중에서 네이처 논문이었나?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피에조원 개노 펑션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밝힌 논문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2017년도에 나왔나? 그거 후속으로 같은 사람인지 잘 체크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실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때 같은 사람 했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그 논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이 친구들이 이제 웻에서 일단 그 꼬리에 있는 텐던을 꺼내가지고 이제 엑스비보 컬처를 하면서 스트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를 시켰는데 이제 시키면서 바로 오브젝티브하게 현미경 관찰을 하였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칼슘 다인을 먹인 다음에 그 스트레치 하기 전 스트레치 하면서 찍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샘플인데 2% 정도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렇게 구액이 생기는데 이 구액에서 칼슘 시그널링이 확 올라가더라를 이제 밝혔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당기고 있으면서 스트레치 하는데 얘가 시그널이 이렇게 첫 번째 빵 뜨고 계속 이제 빵빵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을 이제 캐치를 한 건데 뭐 펄스 시그널도 그렇고 계속 그 펄스 시그널 말고 그 이후의 시그널 같은 것도 쭉 많이 떴다. 그래서 자기가 0%에서부터 10% 스트레인을 천천히 늘렸죠. 천천히 10% 정도 쭉 늘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계속 그이 베이스라인은 당기기 전이고 당기자마자부터 계속 이제 시그널을 뜨더라 많이. 네, 그거를 이제 그 칼슘 엘리베이션 한 횟수를 네, 보여줬었고 빵빵 뜬 거를.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스트레인 당길 때 하이, 미디움, 로우로 당겼어요. 하이는 이제 빠르게 1초에 2%였나? 보시면 아 1초에 1%씩 늘린 게 하이고 0.1%씩 늘린 게 미들, 1초에 0.01%씩 늘린 게 슬로우. 그러니까 천천히 늘린 게 있고 빠르게 늘린 게 있는데 이 천천히 늘린 게 이제 스트레인을 2%만 당겨도 50% 정도의 세포가 그 칼슘 시그널을 빵 뜨게 한 거죠. 근데 빨리 당기면 얘가 이제 좀 4% 정도 돼야지만 50%가 처음 시그널을 빵 뜨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약간의 그 텐던이 어떤 이렇게 칼슘의 스트레치에 반응하는 게 스트레인에 따라 좀 스트레인 레이트라고 하는 당기는 거에 따라 다르고 어쨌든 약간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왜 천천히 당긴 게더 빨리 그 작은 스트레인에 의해서 칼슘이 많이 뜯냐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텐던한테 그 당기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줬으니까 그래서 더 반응하는 게더 많아진 거다. 반면에 하이하게 빨리 당긴 것들은 확 당기다 보니까 얘가 뭐지 하면서 좀 약간 그 시간이 좀더 늦어진다. 어쨌든 이렇게 당기는 속도에 따라서도 반응을 좀 다르게 한다. 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50%의 그런 사이트에서 칼슘이 나오는 것을 나중에 얘네가 계속 메카니컬 스트레스홀드라고 해서 이 메카니컬 스트레스홀드 50%를 나타내는 스트레인이 뭐 2%냐, 4%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지금 50%만 따가지고 2, 3, 4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이게 피크가 검은색 피크가 이제 딱 스트레스를 딱준 거고 땡긴 거고 그 다음에 칼슘 시그널이 계속 측정을 해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보면은 1초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런 당기는 거와 세포가 느끼는 거는 이 칼슘 다이가 워킹을 그냥 이미디어트하게 한다고 치면 1초에 이런 갭이 있고 이 갭이 어느 정도 이런 쉬어 스트레인 레이트에 따른 반응을 해석하는 의미가 있다. 즉 어쨌든 좀 약간 속도를 인지하는데 좀 딜레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F에서는 이제 또 이제 첫 번째는 이 플로로 2라는 아마 다이를 쓴것 같아요. 다이를 썼고
이 밑에 F는 또 다른 다리를 쓴 거거든요. 아마 리뷰어가 했던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한 film acquired image라고 해서 좀 특수한 방법을 썼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위의 현상을 또 말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칼슘이 이제 위에는 베이스라인 당기기 전 포스트 스트레치는 당긴 다음에 했을 때 A, BC 영역에서 컬러가 빨간색이 될수록 좀더 많이 칼슘이 먹은 건데 칼슘이 많이 먹었다라고 하고 조직을 당긴 거. 조직을 당겨서 여기는 이제 ABC를 해서 스트레치 했을 때 칼슘이 먹은 거를 띄워준 거고 그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치 당겼을 때그 칼슘 시그널이 나오는 게이20 정도의 나노몰 정도 한다고 치면 이 스폰테니어스는 사실 당기지 않아도 얘가 텐던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스폰테니어스하게 빵 터지는 게 있대요. 그 렌지도 20이다. 그 말인 즉슨 내가 당겨서 나오는 칼슘 양이 그러니까 피지올로직 상태 안에서 있다. 그러니까 패톨로직하게 칼슘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 텐던 티슈를 떼다가 그 번드를 이렇게 스트레치를 시키면서 칼슘이 들어왔다를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말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게 얘를 이제 칼슘 당긴 거 했는데 좀더 이해를 해보자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그 텐던을 당기면서 이 베이스라인은 텐던이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의 파이버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이버가 이제 번들로 있는데 그래서 번들이 이렇게 있다가 당기게 되면은 얘가 이거 엇갈리게 되면서 살짝 이제 좀 장력이 걸리게 된다. 그랬을 때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고 해서 이 파이버 슬라이딩, 이 텐던을 당겼을 때 슬라이딩 퍼센트에 따라서 이 실제로 티슈에 얼만큼 스트레인 걸려지는지를 봤어요. 근데 한 파이버 슬라이딩을 1% 정도, 거꾸로였죠. 티슈 스트레인을 2% 정도 하게 되면 측정해 보니까 파이버 슬라이딩, 이 파이버의 각각 슬라이딩이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당긴 것의 50% 정도 이제 이 파이버끼리 약간 어긋남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이제 쉬어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미끌리는 서로 그런 형태를 받게 된다라고 하고 이제 재밌다시피 이 빨간색 특정한 게 아까 50%의 칼슘이 나왔던 그런 스트레인이 여기 한 2%에서 4% 사이였잖아요. 천천히 당기면 2%였고 이 실험할 때는 얘네들 천천히 당겼어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만 똑같이 여기 정도 그러니까 1% 정도의 슬라이딩이 되는 시점이 이 파이버끼리 당겨짐이 되면서 칼슘이 50% 정도 빵 뜨는 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자 그럼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파이버 슬라이딩을 1%로 제가 51%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theoretical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에 파이버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냐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의 단일 세포당 하이트가 0.0 아니 2에서부터 10이라고 치면 그때에 각각에 의해서 슬라이딩을 0.5, 0.7, 1% 했을 때 얼만큼 이 세포가 단일 세포당 장력을 받는지에 대해서 계산해 봤더니만 한 5에서 2% 2 파스칼 정도 받더라. 단일 세포당 2에서 5 파스칼 정도 받는 게 실제로 이제 세포가 받는 그런 피지올로지컬 레인지다라고 이제 이 A를 통해서 측정을 그러니까 시어리티를 계산을 했고 이5 파스칼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이후에 실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5 파스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 그다음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엑스비보 티슈 하다가 이제 인비트로 넘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패턴이 된그 길로 닦여진 그런 그 챔버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 있고 거기에 세포를 깔아가지고 얼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펌프를 통해서 이제 물을 흘려줬어요. 쉬어스를 주기 위해서 물을 흘려줬는데 그때 또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5파스칼 정도의 힘이 되게 쉬어스트레스를 준 거죠. 이 상태에서 주게 됐을 때 5초 정도 되니까 이제 칼슘이 나오더라. 칼슘이 이제 그 방출되는 게 보였고 그게 뭐 시어 스트레스를 50, 15, 20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렇게 칼슘이 뜨는 그런 세포의 그 인비트로 상황에서 세포도 50% 정도가 되는 게좀이 정도 레인지다라고 해서 아까 자기가 봤던 그런 앞에 그 티슈로 당겼던 그 현상과 계속 이제 얼라인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내가 꺼내온 텐도테노사이트가 이제 어디 위치하느냐, 아나토미하게 뭐
세 가지 서로 다른 그런 티슈에서 뽑은 텐돈 사이트를 측정해서도 이와 같이 이제 한이 5파스칼 정도에 당기게 되면은 한 60%, 50% 이상의 시그널을 뜨더라 라고 해서 자기가 했던 것이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이 차이가 없이 일정하게 텐돈 사이트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위에 건 이제 실제로 그 인비트로 상황에서 시어 스트레스를 5파스칼 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칼슘이 뜨는 게이좀더 하이트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 말즉슨 내가 B에서 모델을 했듯이 셀 하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같은 파스칼의 그 시어 스트레스를 줘도 더 이렇게 시어를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곳에서 피에조가 반응을, 피에조는 뒤에 나오겠지만 좁은 곳에서 칼슘이 시작이 된다, 시그널링이. 그게 인비트로에서도 그렇고 그 엑스비보 컬처한 테노사이트가 있는 텐던에서도 똑같이 얇은 쪽에서부터 이제 칼슘이 뜨더라 라고 해서 자기의 모델링이 어느 정도 맞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현상은 처음에 이제 티슈를 당겨보고 칼슘이 들어갔다를 밝혔고, 인비트로 상황에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계산도 해보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게 좀 재밌었는데, 저는 그냥 칼슘이 실제로 세포 밖에서 들어온 게 맞느냐를 하기 위해서 칼슘 프리 미디어에 키우기도 하고 칼슘이 있는 미디어에 키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티슈를 당겼더니만 칼슘이 없으면 조금 증가되긴 현상이 있지만 칼슘이 있을 때만 나오더라, 시그널링이. 그래서 아, 내가 테노사이트라는 그런 것들이 칼슘 시그널을 뜨는 게 외부에서 받아들인 칼슘 때문이구나를 이제 인시투에서 그 텐던에서 말했고, 얘를 아까 모델링한 인비트로 테노사이트에서도 프라이머 컬처에서는 것에도 이제 칼슘이 없으면 칼슘 인플럭스가 없고 칼슘이 있어야지만 뜨더라 라고 해서, 아 진짜 칼슘이 외부에서 유입된 거다, 그래서 계속 지금 피에조를 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자기가 한건 아닌데, 이전에 자기 집단이나 그룹에서 테일 텐던이나 휴먼 텐던에서 가장 많이 발현된 진들을 나열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피에조도 있고 TRBV4도 있고 2도 있고 피에조 뭐 피에조 2, 1, TRBV4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이 티슈 스페시픽하게 과발현된 것들이 약간 아이온 채널 계열들이 많았다. 그래서 밖에서 아이온이 들어왔으니 칼슘이, 그래서 이 아이온 채널을 뭔가 영향이 있는지 보자 라고 해서 크리스프캐스나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프캐스나인이 뭐 PKD2, 피에조, 뭐 TME2 각각을 크리스프캐스나인 시스템으로 얼마큼 낙다운 시켰는지에 대해서 효율이 50%에서 10%까지 다 낮췄다, 내가 만든 그런 크리스퍼 시스템에서를 말한 것이고요. 일단 이 시스템을 가정해서 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에조 발현을 봐도 피에조 낙다운 시킨 것들이 피에조가 사라지는 걸 확인했고 매선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칼슘을 먹는 시그널을 본 거죠. 봤을 때 이제 50% 정도에 아까 나왔던 그 정도 이제 50초에서 5파스칼 했더니만 피에조 원만 낙다운 시켰을 때확 이런 칼슘이 나오는 셀이 확 줄어들었다 보여줬고, 그런 게 이제 싱글 레벨에서도 F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이런 앰플리튜드 같은 것도 확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조를 몰았던. 칼슘 중에서 주변 실험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네. 피해조 제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피해조로. 그냥 칼슘이라든가 칼슘 시그널이라든가 칼슘 채널이라든가 명확하게 변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게 없으면.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조 원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이제 얘네들이 계속 실험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디자인이 잘된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칼슘이 나오는 세포의 개수뿐만 아니라 그 앰플리튜드 2도 이제 확 떨어지는, 이 그래프를 말한 거죠. 확 줄어든 거 확인했고, 저는 칼슘 시그널은 뭘로 측정했어요? 이게 그래프를 F 뭐 H 이런 거 이제 이미지를 밑에 찍은 건데요. 한마디로 그냥 형광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찍었어요. 실시간으로 이 그래프가 이제
이한탄 포인트가 계속 실시간으로 뭐 1초마다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찍게 되면 이제 뭐 그렇죠. 예, 세고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줄리 스테이지죠. 거기서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저희는 전기를 주면서 이제 할 수는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런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거의 저기 현재 지금 줄리 스테이지라고 하는 라이브 챔버 마이크로스코프에 달아놓으면 같이 할수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 그 ES 시스템에서는 측정할 수 있어서 라이브로. 그 ES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얻는 방식을 좀 배워야 된다. 네. 데이터를 좀 내야 된다. 차니까 사업을 하고 있지, 지금. 네. 네. 뭐 다른 것도 좀 일이 있어서 하여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결과를 보고 또이 피해조 네가 5호 사이트를 낙다운 시킨 건데, 딴 데도 정말 이 어떤 그러니까 5호 말고도 다른 데인 395, 786이라는 피해조 1을 크리스프 캐스9으로 낙다운 시켜도 같이 시그널이 안 뜨더라. 즉 진짜 피해조 1이 뭐 사이트 디펜던트 하지 않고 피해조 1이 망가지면 다 이제 칼슘이 외부에서 안 들어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를 에 의해서 칼슘이 외부에 칼슘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칼슘이 빵 뜨는 거는 피해조 때문이다 이제 증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제 그 크레 마우스를 사용했는데, 이제 SCX가 테노사이트 타겟 할수 있는 그런 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피해조를 이제 낙다운 시킬 수 있는, 피해조 낙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평균 전환이고, 그래서 두 개를 급여를 시키면 테노사이트 스페시픽하게 피해조를 낙다운 시킬 수 있게끔, 뭐에 의해서 타목시핀을 먹이면, 그걸 이제 크레를 만들어서 동물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초반 3일 동안 얘가 태어나고, 3일 동안만 이렇게 피해조를 낙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95일 뒤에 아날시스 해봤어요. 그러더니만 95일 뒤에도 피해조 익스프레션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나오는 그런 절대량 같은 것도 스트레치를 당겼을 때 정상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피해조를 낙다운, 컨디션을 낙다운 시키는 세포에서는 좀 줄어들었다 하게 되었고, 이 토탈 앰플리튜드도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 0.05 이하였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세포의 테노사이트 군집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번들에 있어서 싱글셀 레벨에서도 그런 그 칼슘의 앰플리튜드가 좀 줄어들었고 0.05 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 평균 값이라고 하는 그냥 그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파란색이 좀 낮잖아요, 검은색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칼슘에 대한 칼슘 시그널링을 이렇게 외부로 내 방출하는 게그 당겼을 때좀 많이 줄어들더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칼슘이 50% 정도, 칼슘이 시그널링 하는 세포의 개수도 줄어들었고, 이 테노사이트 텐던 자체의 스티프니스도 신기하게 줄어들었다. 0.05 간신히 이해하긴 한데, 하지만 그 텐던의 다이아메터는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텐던의 해부학적인 겉보기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단지 그먼 이유 때문에 스티프니스가 줄어드는 형상이 보였다라고 이제 피해조가 역할을 한다, 펑션에. 뒤에 이제 사람 펑션 스터디를 하는데 거기에 계속 이제 밑발을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여기까지는 아프게 스트레치를 땡겼는데, 땡긴 거 말고 이제 약물로서 피해조를 반응할 수 있는 게 요다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를 자른 다음에 꼬리 텐던을 자르고, 하나는 그 당시에 바로 측정하고, 하나는 요다원을 이렇게 16일, 이렇게 5번 정도 먹이고, 5일 동안, 12일 동안 5번 먹이고, 16일째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트레치 당긴 게 아니라, 바이오 리액터는 그냥 스트레치 한게 아니라 그냥 걸어만 놓고, 그 다음에 요다만 먹인 거예요. 피해조를 아니, 이 텐던을. 텐던한테만 그냥 케미컬로 먹인 거죠. 피해조 액티베이션으로 알려진 요다원 케미컬을 먹였다. 이게 아까 우리가 그 뒤에, 그러니까 요다원이 뭔가 피해조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하면 얘를 약간 그런 운동선수의 그냥 스테로이드처럼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걸 쓸 수 있지 않겠냐 약간 이런 거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만 그 역시 스티프니스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내가 당기지 않아도 그냥 그 텐던이 좀 스티프해진 거죠. 여기 스티프해졌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 말하는 게 그 전문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는 점핑하고 이렇게 착지하고 이런 거 잘 해야 되는데 운동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텐던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훨씬 이제 스테빌리티가 좋아져서 운동력이 좋아진대요. 이게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요다운만 쳐도 운동력이 좋아질 수 있는 텐던 스티프니스 올라간다. 그리고 맥시멈 그런 폴스도 증가가 되고 근데 다이아미터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겉보기 회복 쪽은 차이는 없는데 얘가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스트레치 당긴 거와 요다운만 친 거 봤는데 컨트롤이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컨트롤에 비해서 록스나 PLOD2 같은 이건 이제 그 아시겠지만 콜라겐 크로스링킹 엔자임이거든요. 얘네들이 증가했다. 근데 콜라겐 1A 콜라겐 자체의 그런 프로덕션이는 차이가 없는데 콜라겐 크로스링킹을 많이 한 거더라. 텐던을 이룰 수 있는 콜라겐을 좀 더 얘가 이제 군집을 시켜가지고 스티프니스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운동력이 좋아진 거다 라고 하는데 스트레치를 하든 요다만 먹이든 이게 다 인맥상통하게 된 거를 봐서 그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피해조 1이 주요 역할을 한 것 같다. 텐던 스티프니스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그 XBO 컬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에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와일 타입 마우스랑 그 게인 오브 펑션 피해조를 그 게인 오브 펑션 시킬 수 있는 마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이 마우스 유전자 변형을 시켜도 피해조를 좀 액티비 시키게 되면 스티프니스가 올라가고 그 맥시멀 폴스 텐던이 느낄 저항할 수 있는 폴스도 올라가고 다이아메트는 차이가 없고 네 그리고 이게 뭐 호모냐 헤테로냐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폴스가 높고 낮고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긴 이제 이 F에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드테일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풋 텐던이어가지고 그 로드 베어링 좀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측정한 결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바뀐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스태틱한 상태의 텐던뿐만 아니라 로드 베어링 할 수 있는 텐던에서도 스티프니스 올라가고 폴스 올라가는데 다이아미터 차이가 없다. 까지 해서 이런 네 그런 그러니까 피해조가 개념 펑션하게 되면 이렇게 텐던이 스티프니스 올라가는 건 전명한 사실이다. 를 이제 말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콜라겐 다이아몬드 체인지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바이오 팀을 통해서 와일드타입과 피해조 개념 펑션을 한 결과 이 각각이 이제 이 콜라겐 텐던을 이루는 콜라겐은 다 에어리어를 잰 거고요. 에어리어가 뭐 이렇게 픽이 하나 두 개 있는데 등 이런 거에 별 차이 큰 차이가 없더라를 보여주고 이 픽 1, 2에 뭐 이렇게 해당되는 에어리어의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토탈 에어리어 전체 에어리어당 피브리 에어리어 이 흰색을 제외한 그 회색 지대의 에어리어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그 아까 뭐 콜라겐 진입 스페셜 차이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콜라겐 크로스체킹 엔자임 차이는 있었고 그런데 해부학적으로도 별 차이는 없다. 근데 이게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그 진짜 운동 프로페셔널 애슬레틱이든 일반 사람이든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텐던의 어떤 그런 구조 차이 이런 건 알겠는 게 없었다. 근데 그걸 말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니네가 말한 그 콜라겐 크로스킹이 말 된 거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게 좀 재밌었었는데 저희가 TGA라고 해서 이게 TGA가 DSC라고 하죠.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저희가 이제 그냥 외부에서 뭐 열을 줘가지고 얼만큼 온도가 올라가냐 해서 얘가 뭐 칼로리를 많이 소비한다 적게 소비한다 이런 걸 이제 재료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텐던을 뽑아다가 이제 이런 그 시간에 따라서 열을 주면서 얼만큼 온도가 올라갔냐에 대한 이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에어리어를 그걸 통해서 에어리어가 크면 클수록 뭔가 그 칼로리 소비가 많이 한 거니까 이 텐던이 지배하게 돼 있다 컨덴스가 돼 있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얘네는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다를 말하기 위해서 쳤다 보니까 DSC를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리어가 커졌다. 그리고 디네이처 템퍼레처라고 해서 이게 그 맥스를 찍는 템퍼레처도 살짝 올라갔죠. 이걸 가지고 얘가 칼로리 컨슈밍을 많이 했다. 이 텐던이 피해자 개념 펑션한 게 그런 게 그런 콜라겐 크로스링킹이 많이 된 거를 근속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하였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은 이제 콜라겐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익사이테이션 파장이고, 왼쪽이 이제 자기들이 말한 이가 뭐냐면 투포톤으로 한 건데, 이 오른쪽이 이제 일반 콜라겐 베이스고 왼쪽이 이제 얼만큼 콜라겐이 크로스링킹 되어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투포톤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80에서 이 정도 세면 이거는 콜라겐 매트릭스의 절대량, 이거는 콜라겐 크로스링킹 양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분모 분자해가지고 했더니만 pH 개념 펑션한 게 콜라겐 크로스링킹이 더 올라갔다. 그래서 어쨌든 해박 쪽으로 차이는 없지만 뭐 DSC를 이용하든 그런 투포톤 장비를 이용한 걸 플로런스를 보든 오토플런스를 보든 개념 펑션한 게 그런 텐던의 콜라겐의 크로스링킹을 올린 건 맞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하여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재밌는 사람한테 한 건데, 이제 그 이미 알려졌기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중에서 그 특정 뭐 가나나 운동 잘하는 데 있잖아요, 달리기 잘하는 데, 거기 대해서는 E756 딜리션 캐리어, 이게 이제 아까 피해종은 개노 펑션 하는 그런 뮤테이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넌 캐리어에 대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를 모집을 해서 에이지는 비슷하고 하이트도 비슷하고 웨이트도 비슷하고 했을 때 해부학적으로 이제 소니를 봐서도 뭐 그 종아리 근육의 랭스나 뭐 어떤 텐던 이런 것들이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크로스섹션, 랭스, 뭐 어쨌든 랭스, 그래서 어떤 머슬의 그 점핑할 수 있는 퍼포먼스 낼 수 있는 종아리 근육의 기타 근육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그래서 어떤 실험했냐면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거랑 착지를 한 다음에 점프하는 거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넌 캐리어 그냥 노멀 상황에서는 이게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큰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차이가 없다. 근데 어떤 이런 피해자 개념 펑션한 그런 애슬레틱한테서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베이저리고 이게 이제 약간 로딩을 한번 주고 한 건데, 그러니까 텐던이 뭔가 힘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착지하게 되면서 텐던이 이제 근육과 좀 멀어지고 다시 점프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프레컨디셔닝을 하게 되니까 올라간 게 이게 피해조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얘를 이제 그 그러니까 얼만큼 점프를 했느냐의 비율을 이제 얘는 뭐 이렇게 계좌에서 하나 떨어져나 똑같은데 100으로 근데 이 개노 펑션한 피해조 사람은 더 많이 점프하더라.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에너지를 계산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레벨이 좀 더 올라갔다. 네. 네. 이건 이제 이 저희가 계산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서머리 한 거는 다음과 서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이제 요약하자면, 메카니컬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게 텐던이 이제 근육과 뼈를 이으니까 그때 시어 스트레스가 테노사이트에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아까 뭐 1, 2% 정도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자 원이 액티브 된다. 그래서 칼슘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테노사이트 주위에 칼슘 크로스링킹을 올리는 엔자임을 방출하게 되면서 칼슘 크로스링킹이 잘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텐던 스티프니스가 올라가게 되고 점프가 잘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현상을 이제 자기들이 이해를 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이 정도인데 트레이닝 하게 되면 이렇게 힘이 잘 받고 올라가는데, 이런 게 이렇게 외부에서는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하게 되지만 내부에서는 이렇게 온오프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댑테이션 되게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들이 이런 잘하게 되느냐, 서핑이 잘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결론은 이런 테노사이트의 콜라겐 크로스링킹을 잘하게 하는 피해자 원 때문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거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B에 보면 네. 그 실험에서 보면 이제 치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렇게 잡고 끄는 거라 유체로 이렇게 끌리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밑으로 실험은 유체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게 이게 잡아당기면 좋은데 싱글셀 레벨로 5파스칼 주는 게 네, 그래서 안 되는 거 같아요. 알겠는데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이게 매칭이 된다고 말하기가 100%는 완전 다른 이야기야. 유체랑 잡고 끄는 거랑은 많이 다른 텐데 달라서 아마 걔네들 모델링도 하고 해서 네, 그래서 빛으로 피부로 많이 보여줬다. 그런 식으로 보여줘도 제가 억셉트를 한지 이쪽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드 이용해서 작은 정도의 5파스칼, 10파스칼 주는 게 그냥 어셉터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는 플렉스 해가지고 5파스칼 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네가 이제 당기는 거 사실 그걸로 실험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도 만들어지는 하는 거죠. 네, 만들어지는데 제가 플렉스를 실험해 보니까 이게 잡아당긴다 해도 이게 균일하게 안 잡아당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유체는 둘 다 균일하니까 그게 좀 장점인 거죠. 저것도 힘이 가는 거면 오히려 실제 상황 플렉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당겨줘도 어차피 저 사람은 5파스 흘려주는 실제로 잰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뭐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냥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셀 단위로 계속 우리가 한 논문을 보다가 조직을 갖고 결과를 내는 논문을 봤는데 네.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셀하고 하다가 물을 시험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포함해서 나오고 이런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직 샘플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 샘플에 있는 셀하고 이시험하고 살아있다는 게 실험하는 동안에 그럼 뭐 엑스비고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PDL 같은 거 그렇죠. 페네털 리가먼트 같은 거. 리가먼트는 이제 뼈하고 근육,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거잖아. 네, 뼈와 뼈. 같은 개념이지. 그 뭐 뼈, 우리는 뼈하고 치아를 연결하는 게 페네털 리가먼트.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조직 자체가 이 계속 그 바이트 모드 해가지고 역시 이게 텐사일이 걸린다 생각되잖아. 이것도 뭐냐면 텐던 같은 거 당기면 사실 텐사일이 걸린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텐션 자체를 뭐냐면 이 시어로 바꾼 거지. 그리고 테노사이트 텐션 걸릴 거야 분명히. 땡기면 텐션 걸릴 텐데 이 텐션을 이제 시어로 바꾸는 거지. 그 과정에서는 지금 ECM하고 셀하고의 그 시어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다 호모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파이브가 파이브 사이사이 이제 셀이 있기 때문에 파이브를 땡기면 살짝씩 이렇게 밀리. 파이브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움직일 때 셀에 시어가 걸린다는 과정이거든. 그런 건 아마 텐던 하는 사람들이 뭐 역학하는 사람들이 막 좀 밝힌 사실일 거야. 네. 우리가 이제 바이오미케이스는 보통 그 바이오미케이스 하는 사람들은 조직하고 시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 고전 바이오미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셀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이게 고전 바이오미케이스를 아마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치아가 다루고 이러잖아 그지? 그쵸. 지금 이행 교수가 그게 고전 케이스인데 그런 조직 갖고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했던 시험 시작 시험인 것 같아요. 그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메카노 바이올리지 분야가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이 되는 거야. 조직 갖고 했던 그 고전 미케닉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샘플 갖고 했던 실험하고 그 이론들을 이 셀 단위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리딩 시키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지금 피에도라는 중요한 이 스토리를 여기 갖다 붙인 거 아니야. 네. 그다음 지금 딱 보니까 PD에 필요한 리가먼트들이 지금 그 딱 그 생각이 나네. 뭔가 좀 그거 가지고 조직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뭔가. 그렇죠. 셀라 우리가 예전 계속 우리 MRC도 계속 얘기했거든. 조직 샘플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조직학적인 뭐 세부학적인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 변수 도출하고 뭐지.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지 안 보이겠어. 네. 보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미테이션은 PDL이 워낙 사람 것도 엄청 작아가지고 이거를 뭐 진짜 마이크로하게 뭐 한 몇 밀리가 될까? 그거를 얻어서 이렇게 딱 장착하고 하는 게 매우 되게 좀 챌린지한 것 같긴 해요. 눈은 실험하기가 어려워. 핸드는 이렇게 막 10개 있으니까 좀 쥐꼬리 크잖아요. 크고 뭐 그런 문제가 있네. 실험하기 편한 쥐꼬리니까. 네. 그러네. 그러니까 스케일이 혹시 몰라요. 예를 들어서 소나 이런 거 한번 봐서 PDL이 좀 크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소, 돼지 이런 거 그런 친구들로. PDL만 분리하기 쉽지 않지. 분리하다가 다 찢어지고 뭐. 네. 그 발치하면 뭐. 완전히 딱 붙어 있는데, 그렇지? 네. 치아에 딱 붙어 있잖아 사실. 근데 그걸 뭐 뜯어내는 과정에서 다 손실되고 뭐 찢기 같은데. 결국 피해도가 뜰 텐데 그것도 계속 바이팅하는 그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바이팅 할 때 계속 뭐냐면 피해도가 작동해가지고 얘가 펑션한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게 조금 뭐 염증이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황에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화됐을 때는 이 피해도 펑션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렇죠. 그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그쪽에서는 PDL 세포를 파이브로브라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인비고에서 리얼이냐 나오느냐 이걸 지금 할 때 아니면 동물 모델에서 그냥 사실은 봐가지고 조직 보고 하는 샘플 보고 하는 건데 그걸 엑스비브로 끄집어내가지고 중간에 연결시키는 뭐 실험을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봐.